이면 빠방. 아 빠방. 가운데 헤딩. 아 헤딩, 아 헤딩이요. 아 이제는 성인이니까 받들이는 거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심리자 심리. 엄청 앞으로 나와 있는데. 제 얼굴 봐. 저것도 작전인가요? 오늘 레전드 김병지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실 네. 풋살 국가대표 골키퍼십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올해 나이 서른이고 항상 동경하고 존경하던 김병지 선수님을 만나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서울 은평 FS에서 풋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전 국가대표 풋살 국가대표 골키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셨던 병지원님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네. 포부 한 번만 쏴주시죠. 어릴 때는 항상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이니까 받들이는 거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형님 과감한 도전 인터뷰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이즈가 골대 사이즈가 작잖아. 예. 오늘 막을 비책은 네. 스텝을 한 스텝 안에 다 막는다. 아 한 스텝 안에. 이러면 빠방. 아 빠방. 가운데 헤딩. 아 헤딩 아 헤딩이요. 아 네네. 누구도 시도한 적 없었던 컨텐츠. 풋살 국가대표 골키퍼와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가 승부차기 대결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바로 가시죠. 안녕. 네. 오케이 오케이. 와 저기서 느낌 진짜 있는 게. 한다 저기 시작한다. 네 명 맞는데? 공병지. 와! 아기 상어 뚜루뚜 귀여운 뚜루뚜 바닷속 뚜루뚜 아기 상어 아빠 상어 뚜루뚜 귀여운. 자 화이팅! 과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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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이거 와! 와! 장난 아닌데? 야! 아? 아 지금 엄청 앞으로 나와 있는데. 제 얼굴 봐. 저것도 작전인가요? 아, 저렇게 나오죠. 와 저렇게 나와 있으면 뭐지? 와! 나와 있으면 뭐지? 와! 나와 있으면 뭐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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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막상 경기 들어가니까 공을 주가는데 이게 들어가? 와! 아니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 정답은 아니구나. 옆에 각도 보고. 축구는 골키퍼가 미리 나오는 거에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리 나오면 파울이야. 오케이. 이게 구석으로 너무 구석으로 찰나다 보니까 비결 보여드릴게요. 비결을 보여주신다고요? 아 이거 뭔가 뭐가 나올지. 이거 하나 네가 찰래? 페널티 킥도 없고. 아들이 보고 있다. 아 그래 그걸 또 넣어. 헛볼. 아니 뭐지? 철수야. 지금 여러분들은 막히는 피규어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야, 전혀 피하지 않고 여기 있을래? 말해서 오지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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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쪽으로 그랬잖아. 솔직히 겁은 안 나. 아니, 전혀. 아 이게 바로 코앞에도 지금 10m에서 지금 인스텝 부렸는데. 저거 한번 봐. 아이다스 버리듯이. 예예. 글자가 보이더라고. 이게 원래 풋살에서 가장 쪽팔린 게 뭔지 아세요? 잡히는 거. 슈디들한테 잡힐 뻔했어 지금. 야 이거 막 무회전 쓰고 막 그래도 돼? 예. 무회전. 진짜 세게 찰 것 같아. 보지 마. 아! 마. 아! 아! 맞아. 맞아. 좋아한다. 자기만 보는 거 아니야. 공이 보이더라고. 아, 공이 보였다. 근데 메이커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봤죠? 그 메이커도 보이고. 근데 또 배우셨네요. 한국의 프리킥 키커신데 오늘은 좀 아니었다.
좀 빡치네.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니 잘 막네. 이제는 하나의 팁을 줄게. 아까 내 첫 골 여기 먹었잖아. 오른발로. 오른발에 왜 내가 아까 그 못 따라갔냐면 마비가 있어. 아~ 내 다리가 아니야. 아, 이쪽을 공략하면 돼. 야, 오. 심리전인데. 원래 풋살의 꽃은 반칙이에요. 풋살의 꽃은 반칙. 봐요, 대한민국 최고의 슈터입니다. 아, 대한민국 최고의 슈터야? 네. 풋살계 슈터. 김영범. 난 일본 순산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일본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아, 일본에서 오래 살다 왔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제 집이 일본에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로. 고마워. 심리전. 와, 진짜 저리로. 기분 얘기 보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가. 사드됐어. 역시 발이랑 여기 손 사이로 차이 되네. 거기입니다. 아니야, 맞습니다. 야, 조심해. 내가 그 볼을 컨트롤 할 수 있어. 형님, 아, 잡아보세요 한번. 자, 진검승부. 지금 진짜다 이거. 자. 서진이잖아. 네. 서진이잖아. 아, 그냥 이렇게 나와. 5m만. 5m 이상. 나와서 막아야 돼. 짐을 털면 어떡해. 골키퍼 나오면은 그냥 가행이로 넣어버리지. 자, 여기서 변경님께서 막으시면은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의 승리로. 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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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맞고 털어. 워낙 강하게 차가지고. 40kg 때리더라. 아, 그 있어요? 야, 나 분명히 얘기했거든. 오른쪽 마비 있다고. 응. 인정 사례가 없어. 정말 이 컨텐츠를 위해서 자신 자존심을 걸고 또 한 몸을 내던져서 지금 뭐 여기저기 다 맞으셨는데 두 분께 박수 한 번. 아! 멋있다. 정말 다행이다. 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자주 되고 이런 좋은. 네, 좋은 이런 네. 이런 게 매력이시네요. 골키퍼 할 때랑 지금이랑 눈빛이 완전. 골키퍼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사자 눈빛인데 지금은 조금 사냥 눈빛으로 순해지셨어요. 아, 원래 성격이 좀 이러신가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형님 그러면은 깔끔하게 방송 선배로서 또 한번. 풋살 행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저희들 풋살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은평 FS, 공병지 TV, 대한민국 축구 풋살 모두 흥해라! 예!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형님 뭐예요? 날짜가 써져 있어요, 형님? 98년도 11월 달이요. 오, 11월. 와. 제가 여기 근데 이게 몇 살 때 쓴 거지? 제가 98년도 그 2학년 때.
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때 받으시고 또 골키퍼 선수 생활을 계속 하셔서 풋살 국가대표 골키퍼까지 하신 거네요. 그때 골키퍼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 이 사인을 받았을 때. 그럼 혹시 꽁지머리 약간 꽁지머리 염색부터 일단 하고 시작하고 꽁지를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마디 저 무례한 부탁이지만 무례한 부탁이지만 이게 좀 빛나요. 완전 역사입니다. 와, 21년 만에 와, 대결도 펼치시고 죽어도 여행이 없습니다.